딜교 이득. 여러분 1레벨에 좀 딜교 좀 많이 해야겠네. 피를 많이 빼놨으니까 피 많이 빼놓고 이득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드디어 한번 피했다. 어라? 아, CS 좀 많이 놓쳤다. 체력 좀 흡혈하기 전에 이제 레이저 짤짜리로 체력 좀 빼놔야 돼요. 나 포션이 많아 지금. 얘는 포션이 없거든. 놀 줄 아는 놈인가? 체력 요정도 빼놨으면 이제 갱 한번 오면은 잡아. 갱 한번 오면 잡아. 요정도면. 아 나 진짜 CS가 아니 나 참 어이가 없네. 이제 힐 믿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집 가라. 아니 이거 진짜 너무하네. 이거 라인 관리, 이럴 때 라인 관리가 좀 중요해. 상대편 진짜 속타게 만드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 놓고 안 풀어주면은 정신 못 차려요. 아 근데 CS가 아군을 당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안 먹어진다 이거. 힐도 있다. 나이스. 아 머프까지 먹었으면 대박이었는데. 근데 CS 진짜 얇은데 어떻게 이렇게 안 먹어지지? 비투르랑 루시아는 참밥이 이더렘이었을 때도 이전 챔피언이긴 했지. 아 나 진짜 CS만 잘 먹었으면은 미드 진짜 크게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작 죽어 얘들아. 제압되었습니다. 루시아는 아까 전멸 안 쓰고 죽었지? 근데 얘네들 킬 먹은 게 탱커들이 먹어서 괜찮아. 나쁠 거 하나도 없어.
악대시 하기만 해봐. 바로 점화야. 마오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씨. 아 이거 한 방 안 나오네. 아씨. 오케이 레이저 2타까지 개곤다. 우리 보여주시나요? 아하! 와 진짜 푸시력 속 터져 죽겠네. 일단 노전멸. 루시안이 전멸 타이밍을 잘 못 재네 보니까. 여기서 양피지 쪽으로 갈게요. 양피지 루덴 쪽으로. 마나도 좀 딸리니까. 오. 뭐야 우리 누가 못 큰 거지? 워익이 망한 거였나? 상황 좋은데? 워익이 망했는데 워익이 먼저 로밍을 왔어. 그럼 망한 게 아니야. 씨 집중해서 먹어. 나이스. 없음. CS는 지금부터 잘 챙기면 돼요. 어차피 레이저로 클리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라인 클 라인 관리 좀 해놨네. 죽기 싫어가지고. 뭐라? 뭐야 이거. 이거는 뭐 할 수 없지 뭐. 당해야지. 신발이 안 나와서 아직. 모빌이야 게다가 얘가. 얘도 2티어 신발부터 업그레이드하고. 되게 특이하네 얘네들. 중입니다. 와, 한 번 죽었다고 채굴 두 개 당했어. 진짜 AD 캐릭들 진짜 개짜증나. 타워 너무 짧게. 뭔데? 이거 돼? 아니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니 아니 오긴 했는데 애들 피 많이 빼긴 했어. 리신 보여줘. 힐이라도 줄게 이따가. 아 이걸 안 들어가? 들어가야지. 그래 들어가야 리신이지. 아쉬워 속박이. 얘네들 되게 탱키하게 간다. 탱키하게 하면 가면은 보이드 쪽으로 일단 보이드 뽑아줘야 되고 있다가 마나도 엄청 딸리네.
오케이. 아니 이거 CS를 놓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하네. 마나가 왜 이렇게 많이 다녀? 캐리 이게 무슨? 빅토르는 아이템 트리가 좀 자유로워요. 이게 이번에 라일라이 쪽 그 W 강화하면은 라일라이 효과 있어가지고 라일라이 빼고 동어 지팡이 가도 좋을 것 같고. 나 못 따라간다 더 이상. 갓대검님 고맙습니다. 처치했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야야야.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나이스. 아주 좋아요. 막 다 잘 쳐주고. 오른 마우카이가 같은 팀에 있으니까 좀 어색하네. 오른 마우카이는 탑에서 둘이 투닥투닥 하는 게 동룰인데. 아, 또 블루 못 먹었어, 씨.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먹궁 없잖아. 마나가 너무 딸려. 아 씨. 좀 더 뒤로 갑시다. 텔포 타고 오든가. 외상 들었는데 외상 한 번도 안 썼어. 되게 잘 풀려가지고. 와 진짜 똥캐다. 어떻게 레이저가 마나가 무슨 110이다라. 공풀주는 무조건 한타 때 도움되는 스펙. 아니 오른 마커에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헷갈려. 순간적으로 보면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모렐로도 가야 되나? 모렐로 얘네 치감. 아니 씨. 왜 덤비는 거야 얘네 분명히. 예송이들. 아이씨 점프 잘하네. 막타? 근데 얘네 조합 진짜 구리다. 다 탱커라 3탱커에다가 2원딜. 진짜 어떻게 저런 똥챔이 똥조합이 있지? 마나가 계속 달리네. 마나 때문에 강제로 집에 가야 되는 캐릭이야. 마순팔이라도 들었어야 된다. 첫 외상. 근데 이 정도면은 마나 그래도 레벨 더 오르면은 이게 여기에 아마 레벨당 마나 있어가지고 레벨 오르면은 마나 덜 딸릴 거예요 아마.
레벨당 많아 있어가지고. 주무르펠 들었는데 이거 들지 말고 마나 좀 널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룬을 하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순팔이나. 이런 탱커들. 아니 왜 전멸이 아니! 와 CC보소? 어이가 없네. 아이씨 점프 잘하네. 어? 오. 정화. 정화? 정화고. 정화. 정화보다는 배려가 낫겠다. 일단 애껴둡시다. 고스트도 괜찮아서. 총명도 뭐 마나 딸리면 쓰고. 정화로 약간 이렇게 딱 풀만한 게 없어갖고 다 에어번이라 애들이. 에어번에 저 셋 다 에어번 갖고 있네. 마우파이도 에어번이라. 아이템팀 고민이다. 모렐로도 좋을 것 같고 공허의 지팡이도 좋을 것 같고 니치베인도 좋을 것 같고. 자리 잡아주시다. 내가 탑 가야 되나? 과연 워복이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궁이라도 쓰지. 어, 야 잠깐만. 어, 광역딜, 광역딜, 광역딜 오지게 넣었어. 혼돈의 폭풍, 케이아스 스톰. 빅토르한테 약한 조합이다 근데 얘네들이. 아니 이거 왜 딴 데 가? 너 방금 바텀 먹었잖아. 또 탑도 쳐먹으려 그래. 아니 뭐야. 바텀 쳐먹다 뒤진 다음에 탑으로 오면 난 어디를 가라는 거야. 아, 아깝다. 이게 슬로우 효과 있는 게 너무 좋다. 뭐야 원딜 서폿이야? 뭐야 왜 같이 있어? 아니야 피가 안 달아오른.
죽여! 다채로 다 깎아놨어. 그 와중에 와이프 또 못 맞췄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이궁이 참 판정이 좀 애매하긴 해. 다할 것 같은데 안 다 저거. 자꾸 1레벨이다. 허이씨. 대풀도 무지하게 잘 컸네. 모렐로로 갑시다. 이게 약간 체력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 얘네들 탱커밖에 없어서. 24번 기다려. 옛날 워이궁? 옛날 워이궁은 좀 너무 좋았지. 미드 박주환이 랭에서 간간히 보이던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꿀팁 있나요? 아 그거요? 그냥 뭐 꿀팁 그냥 파밍하다가 정글이랑 같이 2레이 뜨고 그것밖에 없는데? 세조는 정글빨이라서 라인 세조도 잠깐만요. 나 좀 싸 한타 좀 하고. 아우 리신 잘 맞춰 스킬. 와우 캐틀 몰가나. 아 왠지 그럴 것 같았어. 다 예상하고 있었어. 별로 놀랍지도 않아. 원래 팀워크라고는 생각도 안 한 애들이라. 빅토르가 그 빅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잘 크면 사기예요. 잘 크면 잘 크지 못해서 쓰레기인 거지. 지금 나의 그 잠재력은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어 사실. 그 후반의 잠재력, 후반 캐릭. 이 정도는 잘 큰 것도 아니야 진짜. 아 잘 큰 게 아니까 아직 나의 데미지를 보여주지도 못했어 아직. 아이 잠깐만. 아 너가 죽어. 아 너가 죽어. 매드라이프님이 듀오 마렵대요. 오랜만에 매드라이프. 메라요? 메라랑 듀오 하면 좋죠. 아 신발. 신발 헤르메스? 헤르메스가 좋을 것 같은데 CC 많아가지고. 마관 가자고? 어 그래요? 마관 가요? 보이드를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거 지금 봐봐. 아이템 봐. 마방만 둘둘 말고 있어. 마방 얘도 마방 두 개, 얘도 마방 가고 있고. 나 빅토르는 솔직히 딜 걱정은 안 해. 딜 무조건 잘 나와. 어?
전을 처치했습니다. 아, 제일 빡치게 죽었다. 와. 바로 먹자. 텔도 있고. 이미 근데 모르가나가 캐틀한테 블랙실드 주면은 캐틀이 이거 죽을 수가 없어서 이미 너무 잘 커가지고 캐틀이. 누구 올라나? 뺄거지? 걸어서 갑시다. 와, 얼건을 업그레이드해줬네. 아, 마음이 아파. 지금 딜이 부족한데 얼건 업그레이드해줘야 돼. 아이고, 포지션 잘못 잡았다. 진짜 어떡하냐. 아이씨. 까비! 이 탱커들 때리다가 마나가 다 나네. 마나가 너무 딸리는데? 집에 가서 요거 먹으면 되겠다. 얘를 너무 단단해가지고. 방해검? 리치베인? 리치베인 고. 보이드도 좋은데 일단은 리치베인 가자. 아, 야, 아까랑 똑같이 죽어? 빅토르 2스킬이요? 레이저? 죽음의 광선? 아, 내가 스테려줄게. 아깝다. 아깝다. 불령 4개면은 진짜 볼만했을 텐데. 아이템 쭉쭉 뽑아줘요, 빨리. 백정은 와드나 지워라. 아, 아. 야, 너무 체력이 너무 한다네. 캐틀이 잡아줄거야. 근데 저거는 아, 근데 텔포가 너무 썩는다. 텔포 빨리 써야되는데 쓸데도 없고. 유채화 공성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캐틀 풀템? 어, 거의 노틀 보여요. 이샤님. 케이틀린 아이템 풀템 모르가나가 블랙실드 주면은 와 오른 체력이 진짜 때릴만 안 나네. 온다 온다 온다. 와 야 씨. 아 오른 마우카의 이니시는 뭐야 이거? 그래도 한 턴 빠지니까 뭐 별거 없네.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안 되겠다. 아 미니언이 없어. 미니언이 없어. 케이아스 스톰 데미지가 좀 잘 박혀 지금. 여기다 공허의 지팡이도 가야 되고 데캡도 가야 되고 일단 아이템을 바꿔야겠다. 일단 간 다음에 아이템을 바꾸던가 할게요. 공허의 지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 마방이 말도 안 돼. 라바돌 안 가도 돼. 공허의 지팡이 더 쓸 것 같아 지금. 아 워붕이 진짜. 아니 이런 무식한 탱커 조합한테 질 거야? 미드게임이었으면 지금 오른 아이스크림이었을 텐데 이음 스킬 보니까 우한 메라님이랑 듀오에서 베인하다니. 베인 진짜 마렵다. 와 조합이 진짜 너무 베인 마려운 조합이야. 베인이 조건부로 이렇게 사기야. 오케이. 어휴. 아 좀 나 좀 놔줘. 야 오른 제발 오른 오케이. 나이스! 나 텔 타고 올게, 텔 타고. 드래곤 먹어도 되고. 오케이, 드래곤으로? 드래곤 가는 거지? 날 놔주지를 않아, 얘네들이. 나이스. 4드래곤 나이스. 공허의 지팡이만 가면 돼요 이제. 고민 좀 해보자 뭘 줄지. 야 기다려봐. 이제 리신 없는데? 그냥 쳐도 돼? 오케이 굿. 라인을 먹어야 돼. 라인 있어. 됐나? 나오나? 나온다. 와 개세겠다. 여기서 이제 방어막? 방어막 들어요. 어차피 얘네들 데미지 이거 탱커들 데미지라서 방어막으로 한번 씹어주면은 진짜 케이틀린 이거 데미지 거의 한 7만?
뽑겠는데 얘를 탱커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주는 캐릭이 많아서 딜량 볼만하겠다. 일로 와봐. 레이저 한 번만 맞아봐. 레이저 맛 좀 봐봐. 아, 아쉽네. 오! 460? 괜찮은데? 오! 상당히 괜찮아. 상당히 괜찮아. 어디로 갈려? 아니 뭐 장로 가도 되고 이따가 3분 30초 뒤에. 와, 캐틀도 데미지 진짜 어마무시해 지금. 거의 유물 레이저급. 거기 중력장 있는데? 거기 아 잠깐만. 아아 그 체력바 뭐야? 버그인가? 나 궁을 하다 야야 궁 쓰고 죽어가지고 이겼다. 아 빨려 들어가서 그냥 죽었는데 어쨌든 캐트리스에서 노딜 조합의 한계지 뭐.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야야. 아 두 배로 안 해셔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23킬 캐틀? 뭐야? 캐틀 뭐 별거 안 했네. 4만 달이? 이게 알게 모르게 그 케이아스 스톰이 딜 효자야, 효자. 탱커들이 그거 계속 밟고 있으니까. 와요, 감사합니다. 사계절 맥주캐아님, 만원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만원후원 고맙습니다. 사계절 맥주캐아님. 메라, 기다리고 있나 일단 좀 보고. 지금 깨, 딴 거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고 있네. 아이디 뭔데, 이거? 왜 갑자기 이런 컨셉을 잡은 거야? 와라 와라 안 죽지롱. 야 날치술 빨리. 아 야소 도플. 왜 이런